그러니까 코드 리뷰를 하려고 봤는데 좀 약간 그돼 있는 게좀 거의 없더라고. 그 우리 영훈이가 저번에 발표했던 그거가 훨씬 자세하고 거기에는 있는 코드가 GitHub에는 없는 것도 있어 아직. 약간 그 컨셉 같은 걸 페이지에선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그때 주로 나왔던 질문들이 결국에는 그 밸리데이터 풀 모든 뭐 블록 프로포저나 그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는 애들이나 그 노터리 크로스링크 만드는 노터리는 또 뭐고 크로스링크 누가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고 일단 짧은 소개는 원래는 이제 코드 오버뷰 그다음에 우리 그때 주로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사실 좀 사소한 몇몇 가지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못했어 어쨌든 일부 어쨌든 코드는 보면은 파이썬이 보통 산업계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거2.6 버전을 많이 쓰는데 얘들은 어쨌든 특이하게 파이썬 3.6을 쓰고 있었고 사실 이게 되게 마이너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되게 3.6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파이썬 3.6으로 짜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콘 체인 리포지토리가 있어서 비콘 체인이랑 컨트랙트 디렉토리가 두 개가 있는데 컨트랙트 디렉토리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데포지 컨트랙트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밸리데이터 에 아이디랑 이런 거를 여기다 등록해주는 이벤트 보다가 등록해주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비콘 체인 안에는 스테이트 크게 스테이트랑 UTL이 있는데 UTL 안에는 뭐 시그니처 뭐 VLS 블레이크 뭐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냥 빅필드에 관련된 UTL 펑션들이 있는데 빅필드는 뭐냐면은 뒤에서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안에 뭐 실제로 비콘 블럭이 뭔지 그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이 뭔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코드를 봤을 때 이제 나름 테스트 코드도 있다 얘네들이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막 12개 유닛 테스트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테스트 파일 만들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함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함수들이 있었는데 이거 일단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좀 내가 하다 바로 그만둔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방금 그거 다음 페이지였는데 코드 다 보고 이제 슬라이드 만들기 시작했는데 유닛 테스트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좀 가볍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유닛 테스트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면은 보통 이제 이거 안 만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그 모듈 하나하나 또는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작은 단위에 대한 테스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은 아 얘가 기본적인 우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펑셔널리티가 다 올바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 어그리게이트 보트를 보면은 실제로 그 어그리게이트 보트가 이제 샤드 하나의 샤드 블록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트 보트가 올라가는 거야. 그 비콘 체인으로. 그래서 보면은 샤드 아이디가 있고 그 해당 샤드 블록의 해시가 있고 그다음에 노터리 빗필드랑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는 그이 샤드 블록을 이 샤드 블록이 맞다고 서명한 애들의 서명들을 리스트인 거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테스터들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터리 빗필드는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크로스링크를 만들 애들을 위해서 빗마스크 같은 건데 이건 나중에 좀더 자세히 나오니까 신경 안 쓰면 될것 같은데 보면서 버그가 있더라고 이 테스트 코드에 보면 그 BLS 시그니처가 보통 한 명의 BLS 시그니처가 페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이 실제로 그 유닛 테스트 보면 테스트 넘 프로퍼티스 해가지고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의 개수를 셀때 레인지 3 그러니까 길이가 3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의 개수가 3이 아니면은 어설트를 내는 이런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 이 안에 이게 이 코드의 전부야.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방금도 말했지만 이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 보면은 한 명의 시그니처가 랭스가 2야. 두개 페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트에 리스트가 돼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것 같아. 리스트에 리스트가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스트 뭐 렌지 뭐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거 잘못 짜져 있는 거여가지고 어우 되게 얘네 그냥 진짜 정말 POC 그냥 도큐먼트에 있는 거를 그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짜고 있구나 그냥 그런 느낌 정도를 받았었어. 어쨌든 버그입니다 저거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뒤에 우리가 그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영훈이나 내가 발표하고 나서 막그 어테스테이션 누가 하는지 뭐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뭐 뭔지 뭐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 누구의 서명인 건지 뭐 노터리가 뭐 하지? 크로스링크 누가 만들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때 크로스링크가 있었고 파셜 크로스링크가 있었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비콘 체인에서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대답할 수가 있겠더라고. 이거를 또 자료를 두 번 들어갔네.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문서에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그때 못 봤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때 영훈이가 혼자서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봐줬으면 우리도 그 봤을 텐데 영훈이 혼자 준비하면서 좀 놓쳤던 내용들, 그리고 에드콘에서 이거를 발표를 저스틴 드레이크가 발표한 내용에서 좀 일부 가져오고 차용을 해서 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영훈이 저번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데포짓 메인체인에다 걸면은 원웨이 패깅 비슷하게 비콘 체인에 내려가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 밸리데이터 풀 모든 이 데포짓 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밸리데이터 풀로 가는 거지. 약간 우리가 영훈이 설명했던 비콘 체인으로 가면서 샤딩에서의 밸리데이터랑 캐스퍼에서의 밸리데이터를 다 한 공통의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공통된 수단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콘 체인이 어떻게 보면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터 풀에서 랜덤하게 프로포저, 여기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프로포저는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테스터는 그 각각의 샤드 블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마크하는 사람들이고, 노터리는 뭐냐면은 그 샤드 체인 전체에 대해서 크로스링크를 실제로 그 크로스링크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 노터리인 거고, 그 다음에 메타 노터리는 뭐냐면 그 각각의 샤드 그 크로스링크에 대해서 사인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샤드 체인에서 헤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이거는 참이야라고 이제 파이널 그 FFG에서 100개 블록 단위로 파이널라이즈 도장을 찍잖아. 그거를 저스티파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저스티파이 두 개 쌓이면 파이널라이즈인가 어쨌든 그런 식의 사인을 하는 역할들이 얘들인 건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샤드 체인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의 에포크 안에서 여러 개의 샤드 체인들을 한 번에 찍는 그거를 메타 노터리라고 해. 여기서는 일단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중간 끊어도 되고. 오케이. 한번 잘해야겠다 질문을. 그럼 저기서 어테스터가 샤드 블록, 그러니까 비콘 체인도 어테스트 해야 되고 샤드 체인의 블록도 어테스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프로포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다음 메타 노터리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나도 놓친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놓친 거는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 비콘 체인의 블록을 누가 그 어테스팅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못 봤어. 근데 그것도 분명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어테스터는 샤드 블록을 그 확인해가지고 투표하는 애들이었어. 비콘 체인에 대해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메타 노터리는 그냥 뒤에서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쪽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그냥 일단 쟤들이 뭐라는 걸 그냥 개념만 가지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 아까 그 모든 애들이 밸리데이터 풀에서 들어오잖아. 그럼 일단 각각의 우리가 몰랐던 건데 각각의 샤드에 대해서 프로포저 풀을 따로 만들어. 따로 만든다고 돼 있고 이게 아직 그 GitHub에서 못 봤는데 프로포저 풀을 따로 만들어서 전체 밸리데이터 풀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1번 샤드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포저 풀을 만드는데, 그 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에폭에 대해서 이게 생기거나 또는 뭐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여기서는 저스틴이 발표했을 때는 이게 mayb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뭐 더 자주 할지 더 천천히 할지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그렇게 막 매번 매 라운드마다 프로포저 풀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럼 프로포저 풀 안에서 매번 그 샤드 피리어드가 진행될 때마다 샤드 블록을 만들 사람이 이거 다 깨졌네. 그러니까 샤드 블록을 만들 애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샤드 블록을 누가 만들지를 이 각각의 샤드 프로포저 풀에서 각각 새로 선출을 해. 랜덤하게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샤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비콘 체인으로 그 헤더를 보내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이게 이제 하나의 샤드 체인이라고 했을 때 방금 밸리데이터 풀에서 누군가 그 프로포저로 선출이 돼가지고 새로운 샤드 블록을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누군가 어테스테이션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테스테이션 그이 다섯 명이라고 어테스터가 다섯 명이라고 하면은 3분의 2 이상을 받으려면은 세 명이 동의를 해야겠지. 그래서 세 명이 만약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테스터들도 랜덤하게 선출을 하는데 매번 선출이 됐을 때 걔들이 세 명 이상 동의를 하면은 오케이 이 샤드 블럭은 참이야 지금까지는 참이야 하다가 또 새로운 프로포저가
그냥 이거 위에다 안 달고 뭔가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건 또는 공격을 목적으로 건 포크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어테스터들이 그냥 이거에 대해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거에 동의를 할 이유,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같이 슬래시 당할 테니까 프로포저랑 같이. 근데 여전히 그냥 실수로 그냥 제대로 검증 안 하고 포크된 블럭 그냥 동의 마크 찍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샤드 블럭이. 그랬을 때 이제 노터리 크로스링크라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그 지금 방금 말한 어테스테이션은 샤드 블록 주기로 계속 생기는 거고 어테스터가 그 다음에 그 100개 블록 그러니까 하나의 에포크 단위로 노터리가 생겨. 지금 보면 여기는 저스틴이 발표할 때는 어테스턴 5명이었고 그 다음에 노터리는 지금 400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아까 어제 내가 코드를 봤을 때는 뭐 노터리는 뭐 32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는 계속 바뀌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해진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 전체 풀에서 하나의 특정 라인을 지지한다는 보트를 보내. 자기 서명을 해가지고 노터리들이 서명을 하면은 그게 파셜 크로스링크고 그건 누가 만드냐면은 서명을 하는 트랜잭션은 비콘 체인으로 올라가는데 그 해당 체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까지 온 보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새로운 그 파셜 크로스 링크를 만들어. 그 이 라인에 대해서. 이 라인에 이미 파셜 크로스 링크가 있다. 이러면 빈마스크에서 새로 투표가 온 것만 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셜 크로스 링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셜 크로스 링크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비콘 블럭에 계속해서 파셜 크로스 링크가 그러니까 블럭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파셜 크로스 링크가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종의 멤버 변수 비슷하게. 빈마스크에 그냥 누가 어디다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파셜 크로스 링크가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 넘어갔을 때 3분의 2 이상 넘어갔을 때 그 마크를 찍는 거지. 오케이 얘 저스티파이 아마도 저스티파이 하고 두 번 해야지 파이널라질 테니까 저스티파이 마크를 찍어주겠지. 이렇게 되는 기본 그지 그게 파이널라지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노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크로스링크 하나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터리는 크로스링크를 만든다기보다는 이 라인을 내가 지지해 옳다고 생각해라고 사인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그거가 어그리게이션 돼가지고 생기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터라이제이션은 100블럭마다 체크포인트만 내가 이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매 블럭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어차피 한 에포크 지나야지 한 시리즈에 대해서는 다음 에포크에 다 볼 수 있잖아. 그 과거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엔 특정 100블럭 이후부터 계속 쌓일 것 같아. 이게 파셜 보트가 파셜 크로스 링크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때 해당 블럭이 저스티파이 됐다는 시점이 딱 생길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게 크로스 링크로 바뀌는 순간 파셜 크로스 링크에서. 아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내가 101번째 블럭에 내가 노터리로 노터라이제이션 했는데 102번째 가면은 거기다가 또 내가 투표 또 하고 해시값도 그러니까 계속 블럭이 업데이트 되긴 하잖아. 블럭이 생길수록 이 이후에 101번째 노터라이제이션 하는 건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새로 노터라이제이션 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사실 그 캐스퍼 프로토콜에서 위반되는 거죠. 이거는 자체는 바뀌는 이 이후에 새로 생기는 애들의 블록 해시는 당연히 계속 바뀌는데 얘가 그 전에 노터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사인한 거는 이 라인이잖아. 그 다음 101번째 그때 여기에 사인을 했으면은 102번째 또 여전히 여기든 똑같이 사인을 하진 않지. 그다음 그 다음 에포크에 대한 노터라이제이션은 그 다음 에포크야겠지. 이해했어? 체크포인트마다. 멀다. 체크포인트마다 그러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터리들이 하는 거는 그 사인을 하는 거 크로스 링크를 사인 크로스 그러니까 아 그럼 노터리들이 그건가 FFG 파이널리티 게젯에서 파이널라이즈 해주는 애들인가?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걔들이 파이널라이즈를 위한 그 보트를 하는 애들 FFG에서 어테스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그 샤드 체인도 POS 체인이고 비콘 체인도 POS 체인인데 샤드 체인에서의 그 POS를 담당한 애들이 어테스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캐스퍼 그러니까 캐스퍼 POS 비콘 체인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메인 POS 체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POW 체인이 없어진다면은 메인 POS 체인에서의 그 파이널리티 가젯을 해주는 애들이 노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테스터랑 노터리가 둘 다 베리파이 하는 건 맞는데 베리파이한 대상이 다른 거지. 넘어갈까? 그렇고 그 샤드 각각의 샤드 체인에 대해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모아서 어쨌든 1번 에포크, 2번 에포크, 3번 에포크는 계속 넘어갈 텐데 해당 에포크에서 그 파인 그 저스티파이 된 애들을 묶어서 한 번 더 마크 해주는 거를 별도로 또 다시 만들더라고. 근데 이거 난 사실 이 프로세스가 왜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겠긴 해. 어차피 각각의 샤드 체인에 대해서 이게 생겼는데 그냥 뭔가 묶어서 한 번 더 파이널라이즈 했다? 더 안전함? 뭐 이런 걸 추구할 완전함? 이런 걸 추구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이건 없어도 될 것 같거든. 왜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미 저스티파이 되고 파이널라이즈 되어 가니까.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앞에서 그러면 쟤네가 저거 파란색 체크포인트 할 때 이거 그 하나 샤드 체인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 이 노터리도 각각의 샤드 체인에 대해서 다 따로 있어. 노터리 풀도. 그러니까 노터리 풀이 하나의 노터리 풀이 모든 샤드 체인에 대해서 크로스링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샤드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은 10개의 노터리 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러고 비콘 체인에 올라갈 때는 샤드끼리 그 거래들이 섞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선 또 다른 누가 또 베리파이를 해요? 잠깐만. 샤드끼리의 그러니까 샤 그러니까 요 샤드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랑 다른 샤드에 있는 사용자들이랑 컨플릭트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아, 같은 것들. 그거는 어떻게 하지? 근데 내 생각에는 원래 애초에 리시프트 베이스로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애초에 그런 거 어 아니 그 아니 상관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각각의 자기 체인에서는 그 언스펜트 리시프트를 만드는 샤드 체인이 있을 거고 언스펜트 리시프트를 쓰는 샤드 체인이 있을 텐데 어차피 그거는 그 안에서 그거가 참인 걸 보고 있으면 남이 그 크로스 베리피케이션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각각의 안에서 그게 보이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 그 원래 그래서 크로스 링크가 샤드끼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체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아직 캐치업을 못했어.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거 있나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어그리게 시그니처가 어쨌든 그 비필드라는 게 정말 사실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이거는 이제 비트를 풀었을 때 이렇게 생긴 건데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걸 보고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남이 알고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하면 엔드 오퍼레이션이든 뭐 그런 걸 연산을 하면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를 할 수 있겠지. 그런 용도 그다음에 이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용량을 쓰면서 하기 위해서 빗 마스크를 쓰는 거고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빗 필드 보면은 실제로 짧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바이트야. 바이트 파이썬에서 바이트인데 뭐 나누고 쉬프팅하고 해가지고 그 찾아가는 그 비필드를 인풋으로 비필드랑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얘가 보트를 헤라도 있고 얘가 진짜 보트를 그 해당 비필드를 넣으면은 얘가 지금 몇 명이 이 비필드 안에서 투표를 했는지도 뭐 볼 수 있고 이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 비필드라는 방식 이렇게 이게 빔 마스크를 쓰는 건 원래 어디서든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냥 이용해서 얘들은 비필드라고 하는 거고 빔 마스크는 여기저기서 되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저번에 나왔던 퀘스천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어테스테이션 비필드는 아까 말했던 그 샤드에 배정된 어테스터들의 그런 0101 마치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해당 샤드에 대해서 각각의 그래서 아 지금 잠깐만 이거 내 코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 F3? 나 그 인터넷 어떻게 켜? 아 크롬 이거 한번 이 보이나? 이것도 보 그거 프로세서 커맨드 프로세서 해줄게. 아 나 이거 함량 어떻게 바꿔? 왼쪽에 있어. 아 오케이
맥 너무 어려워. 나이가 희수는 물론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이죠? 약간 나중에 막 밈같이 되는 거 아니야? 편집하는데 막 할 때마다 나이가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보이나? 더 키울까? 영훈이 보여 이거? 보인다고 하고 싶다. 더 키워줄까? 200% 보여. 영훈이 안경 하나 맞추겠다. 아래. 오케이. 그 보면은 아까 그 이거랑 우리 편집되고 있는 거는 보면은 그 어그리게이트 보트 F3으로 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어렵다. 내가 해줄게. 보시는 혹시라도 보시는 분 있다면서 불편할 수 있게. 아니 생방송이야 지금? 아니? 깜짝이야. 아 이게 컨트롤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간지? 오케이. 멋있어. 오 멋있어. 영웅이 되게 컴퓨터 잘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그 어테이션 비필 이거는 그냥 워낙에 그냥 직관적이고 샤드 어그리게이트 보트를 보면은 비콘 블럭의 필드 중에서 그 샤드 어그리게이트 보트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면 어그리게이트 보트의 리스트야. 그러니까 샤드마다 어그리게이트 보트를 제출한 샤드가 있을 수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 거지. 매번 라운드마다 비콘 블럭이 있다. 비콘 블럭이 모든 샤드의 어그리게이트 보트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받은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당연히 그 샤드의 샤드가 밸리드하다고 사인한 어테스터들의 시그니처가 이거 어그리게이트 시그니처랑 같이 오는 거고. 오케이. 똑같은 샤드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트 보트가 계속 올라올 수 있겠네. 블럭마다 다섯 개까지. 아 어그리게이트 보트가 블럭 누적된 건가요? 네, 그 똑같은 샤드에 대해서 샤드 블럭이 새로 생기면은 계속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계속 올라올 수 있지. 그리고 그 어테스터가 꽉 차면은 같은 블럭에 대해서는 안 올 거고, 만약에 어테스터가 다섯 명이면은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결국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근데 5대3. 미안해. 뭐야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 안 오케이. 어그리게이트 보트 어쨌든 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터리의 롤은 뭐냐? 크로스링크는 누가 만드냐 했을 때 노터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크로스링크에 대한 그 한 특정 에포크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거 이렇게 이 라인을 내가 참이라고 믿는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고, 그 사인이 만약 그 해당 사인 또는 해당 보트 그게 처음 오면은 그 블록 프로포저 입장에서 그 자기의 과거의 파셜 크로스링크를 봤는데 해당 라인에 대해서 이미 파셜 크로스링크가 있어. 그러면 그 파셜 크로스링크의 빈 마스크를 그 빈필드를 업데이트라는 거고, 만약 해당 라인에 대한 그 노터리 사인이 없으면은 해당 그거에 해당한 파셜 크로스링크를 새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특정 샤드 체인에 대해서 파셜 크로스링크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당연히 서로 다른 걸 지지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하나의 샤드에 파셜 크로스링크 몇 개씩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정상적인 악의적인 공격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항상 하나만 있는 게 맞긴 하겠지. 다들 하나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건 POW가 아니니까 포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공격이나 정말 실수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거의 하나만 있을 것 같긴 해. 크로스링크를 그러면은 100번 샤드 블락의 에포크에 하나씩 만드는 건가? 샤드 체인마다 크로스링크는 에포크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지. 크로스링크는 파셜 크로스링크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파셜 크로스링크를 계속 쌓아가는 건가? 어그리게이트 보트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음에 우리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파셜 크로스링크를 업데이트 해내가는 거야. 아까 파셜 크로스링크의 이제 빈마스크 빈필드를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노터리 400명 중에 몇 명이 여기에 이 파셜 크로스링크 투표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몇 명인지를. 근데 이게 400명 중에 뭐 300명이 투표했다 이러면 이게 그 해당 파셜 크로스링크가 크로스링크가 되는 거지.
그냥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런 거 이게 점수판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점수판이 있어서 업데이트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aggregate vote가 그러니까 partial cross rank에다가 aggregate vote를 더하면 bfield가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새로운 partial cross rank가 되고, 거기다 aggregate vote가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 다른데, 그 aggregate vote는 shard 블럭에 대한 aggregate vote고, cross rank에 대한 거는 와, 코드 없었어. 아, 코드구나. 아, 까만 화면이 아니라서 나 코드가 없는 줄 알았어. 아, 코드가 왜 하나 남아있지 이러면서 보면은 진짜 어쨌든 이 스테이트 해시를 가봐야겠다. 어그리게이트 보트는 샤드 블럭에 대한 몇 번 샤드에 대한 어테스터들의 보트고, 이 그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테이트랑 액티브 스테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그 크로스 링크는 액티브 스테이트에 있는 거야. 크리스탈라이즈드는 그 저스티파이 된 거니까 대부분은 다 액티브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셜 크로스 링크 레코드가 있는 거지. 이 레코드 이거를 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그 몇 번 샤드에 대한 파셜 크로스 링크라는 정보가 있어서, 그 거기에 이제 그 뭔가 투표가 올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 하는 거야. 파셜 크로스 링크를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몇 명이 이 파셜 크로스 레코드에다가 보트를 했는지 투표를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partial cross link record를 보면은, 그냥 원래 이것도 PPT로 다 만들면 좋은데, 보면은 몇 번 샤드에 몇 번째 블록 캐시, 그러니까 그 끝에 있는 거지, 그 해당 샤드 블록에 대해서 누구누구들이, 그러니까 voter bfield도 마찬가지, 여기 그 attester bfield랑 그 cross link를 만드는, 이건 어떻게 보면 notary bfield인 거지. 누구누구가 이 cross link에 사인을 했는지, 이거 이 비필드를 업데이트 해 나간다는 뜻이야. 보트를 받을 때마다. 아, 어떤 건 또 보터고 어떤 건 또 어테스터고 어떤 건 노터리 돼 있네. 그거는 이제 항상 이더리움 애들이 항상 잘못하는 네이밍 룰이 계속 바뀌면서 약간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은. 보턴 어테스터도 보터고 노터리도 보턴데,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터리 비필드가 더 맞는 이름이긴 하지. 노터리들이 크로스링크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니까. 아까 액티브 스테이트로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액티브 스테이트. 여기서 리센트 어테스터랑 리센트 프로포저가 지난 에폭의 블록 어테스터랑 프로포저라고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이게 어떤 건지랑 왜 있는 게 약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아, recent attester, attester. 나도 이건 사실 나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그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미니 적고 있나? 그랬어. 그 희수 발표할 때도 이제 조금 저번에 우리도 앞으로 미닛을 그날 나왔던 모든 질문들을 리스트업해서 매번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저번 시간에 나왔던 질문들이 어쨌든 약간 놓친 게 몇 개 있으니까 질문들이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좋아. 매번 그날 발표 안 하는 둘 중에 한 명이 서기 역할을 하는 걸로 하자. 우리 하루에 두 명씩 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 사실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파셜 크로스 링크랑 그 비컨 블럭에 있는 어그리게이트 보트에 보면은 다 이런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거기는 근데 빗 필드니까 뭔가 그 비트 연산을 하기 전에 그냥 이 넘버만 보고 바로 빠르게 억세스 할 수 있게 그냥 따로 듀플리케이터에 관리하는 것 같아. 뭔가 모종의 용도가 있어서 그냥 매번 빗 연산하는 것 좀 귀찮으니까. 마찬가지 이거 recent proposal record도 아직 이건 내가 아직 못 본 부분이야.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비트필드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럼 노터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다이나믹 밸리데이터 그러면은 그 비트필드에서 그 인덱스도 계속 바뀔 텐데 그럼 어떻게?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 에포크, 그러니까 하나의 에포크 안에서는 그 노터리 안 바뀌어요. 하나의 에포크 안에서는 노터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비필드가 그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게 아니지.
그 앱, 아 이거는 그 우리 그 그거 뭐지 거기 갈 수 있어 거기 그 이스 리서치 그 이거 글 아 어 풀 버전 2 네 버전 2 그거 버전 2? 어 너가 저번에 발표했던 종합됐던 캐스터 아, 버전 그거 아마 거기 보면은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텝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테이트가 생길 때마다 이제 그게 거기서 인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노토리 이프를 그쵸 하나만 더 키울게. 오케이 오케이 두 개 키워 두 개 잘 안 보이니까 희수밖에 안 보이잖아. 한 번에 많이 내리는 거 어 이렇게 좋아. 헬퍼 펑션 get cross link trace checking 이거는 됐고 이게 아니고 아 네 그게 일종의 그 다이너스티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에폭 바뀔 때마다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테이트 다이너스티를 업데이트하고 그 렌다오 시드 업데이트하고 그거에 따라서 밸리데이터들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크리스 한 번 그 크리스탈라이즈 될 때마다 다이너스티 바뀔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적어도 그 전체 노토리 풀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아까 형이 에드컨에서 저스틴 드레이크 발표했을 때 뭐지 몇 한 달마다 한 번씩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에폭마다 밸리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어떻게 그거는 일주일 아까 그 되게 앞부분에 maybe 어. infrequent shuffling 그러니까 샤드 체인마다 프로포저 풀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일 텐데 내 생각에는 그 이 그 밸리데이터 풀 안에서 액티브한 애들이 훨씬 클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에폭 안에 하나의 에폭 안에서도 여러 번 바꿔도 상관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다이너스티의 액티브한 애들 중에서 한번 바꾸면 막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의 질문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게 큰 문제가 되나 싶긴 해. 아, 네 말은 아 노터리 풀이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네, 언제든지 그렇네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니까 맞네 이 다이너스티 이게 다이너스티가 하나의 다이너스티가 일주일보다 짧으면 문제가 될 수 있네 그지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EG가 뭐의 약자야? 응? EG가 뭐의 약자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아는데 그냥 궁금해서 라틴어 걸?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지 뭐 once a week 그러니까 이게 아. 그냥 얘들도 이게 정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다인 거지. 내 생각에는 네 말대로 이 노터리 풀이 바뀌는 거보다는 더 짧은 주기거나 해야겠지 당연히. 그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 그렇게 뭐 매번 샤드 하나 블록 하나 만들 때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풀 뽑아놓고 그 안에서 뽑는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이거 아까 어디까지지? 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했니? 두 번째? 이거 크로스링크, 파셜 크로스링크에 대해서 설명했고 블록 프로포저 어쨌든 크로스링크를 관리를 하는 거야 어쨌든 블록에 대해서 파셜 크로스링크 관리하면서 그 올 때마다 보트 같은 거 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빗필드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아 그 너가 마이너가 트랜잭션 어떤 거 받을지 선택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나? 그거랑 다른 것 같아. 얘들은 받아오면 무조건 업데이트는 하지. 마이너가 트랜잭션 뭐 선택할지 고르는 건 그냥 수수료 높으면 선택하는 거잖아. 또는 뭐 안 높아도 선택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보트 오면 그 비필드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그냥. 선택해서 하진 않고 다 하지.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나도 그 아직까지 못 본 부분이 그거야. 이 비콘 블럭은 누가 베리파이 하는지 테스팅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못 봤어. 그러니까 형 코드 한번 가보면은 잠깐만 그 코드 가면은 그 block.py 있잖아 스테이트에 block.py 가면은 여기는 어테스테이션 비필드가 그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여기 있는 이게? 근데 이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이 블록이 블록 프로퍼저가 블록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어테스테이션을 미리 받는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블록 이 그래서 나는 이게 샤드에 대한 그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닌가? 그러면 비콘체인의 저 블록 클래스는 따로 있을 수 있다. 이게 비콘체인의 블록이야. 어. 어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비 썼을 때는 네. 도토리드의 센스로 보이는데 얘가요. 아. 아, 그 주석으로 봤을 때. 네, 네, 네. Who participated notarization. 다 적어놔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비콘 블록을 누가 감시하고 검증한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좀 덜 본 부분이 사실 어제부터 이제 본 거라서. 네. 저걸로 검색했을 때 레퍼런스 하나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정말 안 쓰고 그냥 필드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누군가 어쨌든 이 비콘 블록 또 어쨌든 어테스테이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아직 못 보긴 한 것 같아. 약간 어테스테이션이 막 샤드랑 비콘이랑 막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이밍이 진짜 애매한 것 같아. 어 샤드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는 거는 이제 클리어한데 비콘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는 거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저번 시간에 생겼던 의문점들 오늘 그렇게 많이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것도 아까 그 어쩌다 보니까 봤는데 미리 그 비콘 블록의 이 스테이트 해시는 그 메인 체인에 있는 스테이트 해시가 아니고 그 자기의 스테이트 비콘 체인의 스테이트 그게 크리스탈라이즈드 스테이트가 됐건 액티브 스테이트가 됐건 얘들의 스테이트 얘들 이 스테이트 해시인 거고. 그냥 이건 이거의 안에 각각의 안에 뭐가 담겼는지 오 뭐야? 오 컨트롤 Z 안 돼. 너무 어렵다. 아, 오케이 했어. 그래서 이거에 아까 뭐가 담겼는지 아까 봤었지. 그 또 파셜 크로스 링크나 뭐 그런 크로스 링크를 관리하는 것들. 해당 이제 크리스탈라이즈할 때 누구 어떤 샤드가 파이널 그 저스티파이 됐는지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여전히 궁금한 거는 그 비콘 블록의 프로포저? 비콘 블록의 어테스터? 사실 나는 비콘 블록의 프로포저는 그냥 밸리데이터 풀에서 똑같이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해. 아마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럼 이거를 누가 어테스테이션 하는가? 비콘 블록을? 그거는 아직 오픈 퀘스천인 것 같아. 비콘 블록의 어테스테이션 누가 하는지. 그 아까 이더리서치 가보면 여기 보면 컨비니언스 랭크 이쪽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이게 마지막 부분에 에폭 트랜지션 말고 어디였지? 아 퍼 블록 프로세싱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다 비콘 체인이란 말이야? 전체 비콘 체인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에 퍼 블록 프로세싱 가면은 여기 어테스테이션이 있어. 그래서 이 시그니처가 비콘 블록의 어테스테이션 약간 체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어테스테이션 비필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쪽에 아까 그거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헬퍼 함수 중에서 어테스터랑 프로포저 이렇게 아웃하는 함수가 있어서 얘네랑 BLS 시그니처 검증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어테스테이션 비필드가 약간 그 비콘 블록이라고 생각했거든 이거 보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그리게이트 보트 안에서 어차피 샤드 블록에 대해서 투표를 하니까 내가 여전히 의문인 건 그런 거야. 그 블록을 만드는 시점에서 검증도 이미 됐다는 게 약간 사람들 블록 만드는 사람은 따로고 어테스터 따로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블록을 다 만들기도 전에 어테스테이션 됐다고 막 시그니처를 사람들이 보낼까? 그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그 어테스테이션 비필드에 그렇게 있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세 명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섯 명에 대한 거 아니에요? 아, 그 걔들의 빅필드 파티시스페이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걔들의 인덱스 그러니까 바이트 노처리풀 바이트 중에서 그
이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해야 되는 애들만 1로 돼 있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아, 그러면은 1로 가서 다시 보면은 이 블록이 생성되고 나서 이거 보고 아 나 여기 어테스테이션 해야 되는 걸 사후에 하는 건가 그걸 보고. 이거를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럼 내가 좀 더 체크를 해볼게. 어차피 나는 계속 재미있어서 이 비콘 체인 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히 봐도 될 것 같아. 오픈 여기 보면 약간 테스터 카운트랑 테스터 카운트는 설정값에 테스터 카운트라고 있는데 그 아 지금 코드 보고 말하는 건데요. 컨피그레이션에 테스터 카운트가 있고 그게 맥스예요. 그러니까 거긴 넘어설 순 없고 근데 실제 크리스탈라이즈 스테이트에서 액티브 밸리데이터가 더 작으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타겠죠. 네. 그 코드. 근데 그럼 크리스탈라이즈 스테이트 액티브 밸리데이터 있잖아. 아까 다시 컨비니언스 링크로 가서 아니야 보면은 이 수치 있잖아. 이 수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액티브 밸리데이터의 숫자 그러겠지. 중에서 322 나왔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밸리데이션 참가하면 그냥 32명만 배정하겠다고. 그게 지금 테스트 카운트니까 빅필드는 그러니까 빅필드는 32보다 작으니까 전체 것 중에서 이번 것만 참가한다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러려면 랭스 자체가 엄청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32보다 작은 값이니까. 아니야 그쵸. 아닌가? 뭐 그건 상관없어. 비트로 하면은 8바이트만 해도 2에 어쨌든 훨씬 많은 숫자를 저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야 저게. 어테스터 카운트야 막 100이나 이런 숫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네. 32가 지금 우리 4바이트의 그거 의미가 전혀 상관없는 없이 한 것 같아. 비트필드는 상당히 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바이트라고 하면은 8비트잖아. 8비트면은 2의 8승 빼기 1개만큼 저장할 수 있는 거지. 의 정보를 맞나? 아 근데 비트필드는 결국 비트필드는 그렇게 저장 안 돼. 아 그럼 아 비트필드니까. 그, 네. 그 엘리먼트 당 비트 하나씩 찾아야 될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밸리데이터가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누가 지금 액티브한 뭐 여기에 있는 거를 비필드로 한다고 하면은 1,000 나누기 8바이트 그쵸. 근데 이게 좀 나오기 여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런데 거기 아 써있네. 올림 네. 올림한 거니까. 그죠 그죠. 실드한 게. 네. 그래서 목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샘플 된 애들의 서브셋이라고. 인터프리터 원 비트필드 하나 비트를 as a subset of the attached sampled with 적구단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구단 지금 네. 어디냐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오케이. 이게 뭐지? 잠깐만 라이스 와 라이스가 74 네 찾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정에서 가져오고 네 둘째 작은 거 가져와서 저가 두 번 쓰는데 저기 아규멘트 스킵 카운트 더하기 전에도 카운트 쓰고 네네. 제일 마지막 반환할 때도 거기까지로 끊어서 네네. 계속 끊어서 네 이 중에서 어테스테이션 카운트만큼 포지션 7 마지막이네요. 네네. 네네네. 해당 블록의 어테스터를 매번 알려주는 용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게 비컨 체인이잖아, 그지? 비컨 체인의 어테스터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비컨 체인의. 맞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크리스탈라이즈는 이전 이폭에
크리스탈라이즈 된 스테이트고 거기 그걸 보는 이유는 액티브 밸리데이터 셋을 보기 위해서. 그치. 그 다음에 액티브 스테이트 현재 자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액티브 스테이트에 대한 테스트랑 프로포저를. 근데 아그멘트를 봤을 때는 지금 액티브 스테이트 쓰는 데가 란다우 얻어오는 데밖에 없죠. 그죠 그죠. 네. 네. 시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섞은 다음에 어테스트하고 프로포저 얻어내는 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옛날 크리스탈라이즈 스테이트 액티브 빌리티 보고 얘네들의 퍼블릭 키 뽑아내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어그레게 시그니처랑 비교해본다고 이게 나왔으니까. 아까 봤던 그거는 다 비콘 블록의 어테스테이션과 관련된 정보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까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파랑 이거 찍어주는 거 비콘 체인에서 하는 거예요? 파랑별? 그거는 원래 비콘 체인에서 그 이 샤드 어그리게이트 보트가 이제 샤드 블록에 대한 어테스테이션 확인해가지고 그 투표를 보는 거고. 이것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비콘 블록의 어테스테이션을 위해서 있는 정보인 거지. 그랬을 때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건 아마도 그들의 퍼블릭 키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이 그 해당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는 애들은 자기 시그니처로 사인하면은 이 여기 아마 이 셋에서 마킹이 돼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 블록의 올바른 그 어테스터야라는 거를 이 여기 저장된 시그니처를 가지고 알 수 있겠네. 근데 형 아까 말한 것처럼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테스테이션을 다 받을 수 있지 시그니처를?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테스테이션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이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해야 되는지를 뽑잖아. 그러고 그 이 사람들의 인덱스를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퍼블릭 키는 원래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 퍼블릭 키를 미리 넣어놓는 거지. 나중에 이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하려면은 너의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해. 근데 여기 리스트에 있는 퍼블릭 키랑 매칭이 돼야지 참인 올바른 어테스터인 것까지 검증이 되는 거. 지금 주장은 어테스테이터의 후보들을 다 적어놨다는 거죠.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애들. 여기다가. 네. 그리고 얘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테스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블록에 적어놓는 거. 네, 이거는 그들의 아마 퍼블릭 키 시그니처 아마도. 근데 그럼 시그가 아니잖아. 시그니처가 아니잖아. 그냥 펍 키잖아. 맞아. 그러게. 그리고 빗필드에 그렇네. 빗필드가 아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액티브 밸리드셋 중에서 얘네 이 블록이 어테스터인 건지 아니면은 그건 맞는 거 같아. 아까 코드 봤을 때. 아니면은 이 블록이 어테스터 중에서 참여한 애들인 건지. 아. 아 이거를 노트북 갖다 놓고 보면서 잠깐 그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 정리하자면 일단 이게 이 비필 한 사람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아까 할 수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게 뜻하는 게 이 블록을 어테스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함수 있잖아. get attester랑 proposer를 쓸 이유가 없지. 왜냐면 그냥 bfield 바로 읽으면 되니까. 아, 그지 않나? 아, 아까 이거가 그거의 후보다.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개. bfield 자체가 그냥 그 명 리스트가 아니고 그 attester가 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정보다. 넌 사인 한 사람들의 정보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근데 이게 저 필드 그냥 정의하는 거면은 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 보면은 229번 아 그 와이 말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네 스테이트 트랜지션 네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제일 헤비 리프팅 아 240 정도 거기가 보면은 지금 아 저기 올려보세요 저기 프로세스 이 함수를 보려고 하는 여기 세 번째 파라미터가 어테스트 비트필드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래 폼에서 돌면서 그 비필드에 i가 있으면 i가 지금 전부 다 한번 스위핑하는 거거든요. 전체 훑는 건데 있으면은 어테스터에다가 인덱스를 넣은 다음에 그 밑에 라인 어테스터 어레이에다가
그 인덱스를 차고차고 넣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리턴을 하거든요. 어테스트를. 그러니까 아마 저게 진짜 어테스트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함수 이름도 뭐 이걸 프로세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실제 어테스트 한 사람들의 인덱스를 모으는 코드 같은데.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has voted attestation be filled has voted. 그러니까 attestation be filled에 있는 애가 has voted has면 우리가 보트한 사람들의 지금 인덱스를 모으는 코드. 그죠 그죠. 실제 보트한 사람. 근데 그러면은 attestation 그 be filled면은 굳이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be filled를 return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attest인지 알고 싶으면 아, be filled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재밌는 게 이게 다 아 그럼 다 훑는 게 아니네. 그 위 라인 보면은 enumerator 해가지고 저 저기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교집합이에요. 약간 네, 두 개 그러니까 교집합을 뽑는 거예요 지금. 맞네. 그러니까 전부 다 훑는다면 그걸 반영하면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은 저 두 개 저 저 인덱스가 뭔지를 봐야겠는데. 네, 인덱스 두 개의 교집합을. 그 코드 보는 거.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이거를 제 생각에 그냥 같이 보는 거보다는 그냥 한 명이 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하든 정원님이 하든 해가지고 제가 그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걸 그럼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clarify. 네. 아, 그 네. 인덱스가 뭐냐면은 네네. get 우리 봤던 함수 있잖아요. get attestors and proforgers. 네네네. 그 함수의 반환값이에요. 첫 번째 아기먼트. 아, 그러니까 그 attest 끊어낸 인덱스. 네. 아, attestors들 이게 네. attestors들.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셔플한 다음에 네네. 앞에서 그 count get만큼 끊어냈잖아요. 그 반환값이 적어거든요. 어테스션 인덱스. 네, 그게 앞에 그 42번째 라인이었나 네네, 그때? 그 함수의 반환값이. 그 어테스션 인덱스는 그러면은 해당 블록에 대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사람들. 저기 셔플 말고 40더 아, 위에. 그러면 저 결국 저거는 아, 저 밑에. 어테스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돌면서 얘네가 보트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네. 그 다음에 했으면 우리가 어테스트 넣는 거잖아. 실제로 했으면. 어, 그러니까 저기 저 74번째 그럼 한 사람들의 그게 그러니까 저걸 반환값 첫 번째 저거 저기 첫 번째 게 저기로 들어가요. 아. 그러면 다시 200 어, 좀 가서 어테스터로 뽑힌 사람 중에서 투표한 사람의 목록을 뽑는 함수예요. 그래요. 얘네가 has voted 얘네가 했으면 우리가 어테스터에 넣고 그리고 어테스터를 반환해 주는 거네. 그러면은 또 BLS도 또 확인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땐 그러면은 여전히 그럼 그 아까 블록에 있던 attestation be filled는 그냥 그걸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그냥 정보인 것 같아. 거기서 왜냐면 그 안에 블록에 렌다오 그 seed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걸 활용해서 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고 그중에서 보팅 한 사람 이거는 이거 프로세스 어테스테이션은 그 비컨 블록이 생기고 나서 그 해당 비컨 블록의 인덱스 비컨 블록을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그 후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테스테이션 진행하는 거는 그 블록이 생기고 나서 그 관련된 정보들 왜냐하면은 블록이 생성되기도 전에 이 어테스테이션 비필드나 어테스테이션 인덱스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불리는 시점은 블록이 비컨 블록이 생성된 후고 이걸 하는 거지 그 후에. 395라인. 그리고 그 함수를 누가 부르는지.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네. 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함수에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함수 이름을 봤을 때 짐작이 잘. 컴퓨터 액티브 스테이트. 그 액티브 스테이트를 새로 하는 건데. 한번 여기 스테이트 트랜지션 좀 봐야겠다. 더 자세하게. 오케이. 네. 이 부분을 자세히 해서 제가 그럼 정리를 해 갖고 플로우 차트 비슷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를 네, 다 같이 보는 건 좀 약간 모두의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거랑 제가 아직 그 오늘 그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원래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 두 개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정리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어쨌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각각의 크로스링크랑 노터리랑 엄청 많은데 그거들을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 엄청 막 다 뺐다 하셨다라 하더라고. 아, 그거와 그 크로스링크가 생길 때마다 그 이미 보상 주는 그것도 코드에 있는데 같이 정리해 올게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약간 컨셉츄얼하게 그냥 릴레이션 그 얘들 간의 릴레이션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정말로 어느 순서로 이렇게 각각이 불리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 POS 시스템에서 이런 풀에 참여했을 때 얼마 지금 현재 구현에서 얼마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받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중요할 텐데 약간 시큐리티도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이게 이렇게 섞는 게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을지 그거는 너무 어려워. 네, 그건 정말이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고민해서 사드리 맡겨도 되는지. 네, 제가 시큐리티 측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다음 시간까지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적어도 프로블럼 문제 제기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사실 인센티브도 어려운 문제긴 하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랑 시큐리티랑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다음번에 그냥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약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부실 수 있을지도 그때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쿨. 지금 버그 바운티에 이제 지쳐서 하이 스코어 받고. 네. 내가 좀 너무 하면 좀 우리가 버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 맞아 아까 그거. 그냥 올리면 되겠다. 아 올리려고. 아 이거 어제 밤에 봤는데 되게 잘 없어요. 여기 당장 여기에 시그니처가 이게 이제 하나인데 시그니처 하나가 이렇게 페어라고 써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위에도? 그 이건 근데 여기는 그냥 이 필드에 대한 그냥 설명이라서 이 인트 아 그렇네 이것도 인트 이율 아 그지 인트 이율이면 안 되지 이것도 이거의 리스트니까 그러니까 페어의 리스트여야 되는 거지. 하나 더 있어야 돼. 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잘못됐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